오늘의 리뷰는 외판정판 메탈 빌드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닉스. 언제까지고 리뷰를 안 할 순 없으니 일단은 열어볼까 하고 꺼냈는데 이 박스 두껍다. 무진장 두껍습니다. 일단 속박스를 꺼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까요? 진짜 크거든요. 진짜 두껍고 부속품이 많다라는 게 박스 두께에서 느껴질 정도니까 이만한 두께의 메탈 빌드를 볼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짠! 박스 아트야 뭐 기존의 그 공식 사진이나 이런 걸 사용한 모습이기도 하고 옆모습 보면은 두께감이 확 느껴지죠. 기존의 메탈 빌드에서 이렇게 두꺼운 것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발매는 2022년 8월 달에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36,000엔. 그때만 해도 36,000엔짜리 메빌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엔 더하죠. 정말 구성품만 따졌을 때는 얘가 참, 어떻게 보면은 괜찮네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지만은 그냥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설정 자체가 굉장히 호불호가 시게 갈린다. 자, 일단은 두말할 거 없죠. 바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합시다. 4층 블리스터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천천히 좀 꺼내보면 뭐가 많아. 오케이. 자, 일단 매뉴얼 보이고요. 뭐 칼레드 볼프 외 그 드래곤닉스 옵션. 그 밑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 프레임과 이제 플라이트 유닛. 그 밑에가 보조 스탠드 및 본격적인 스탠드. 이쪽이 본체겠죠? 자, 그럼 다 꺼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구역별로 좀 나눠놨는데 왼쪽 구역 칼레드 볼프 구역입니다. 정확히 네오 칼레드 볼프 구역이고요. 가운데 아스트레이 소체 구역이고요. 오른쪽 플라이트 유닛 구역입니다. 그걸 감안해도 네오 칼레드 볼프용 옵션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가 몇 개 갖다 놨어요. 그래서 풍성하다. 심지어 이거보다 더 깔릴 수 있었는데 이 가베라 스트레이트랑 타이거 피어스는 자잘한 부품이 너무 많으니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부속품 소개하면서 이렇게 조립해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아무튼 좀 하나씩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구성 보면서 이 옵션 기믹들도 간단하게 다 일단 한번 싹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본체는 오늘 사실상 이제 비교가 위주가 될 것 같아요. 가동도 보긴 보겠지만 하체가 아예 새롭게 리뉴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먼저 빔사벨 자루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여기에 은색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 버전들이라 그러면 생 하얀색이었을 텐데 컬러 포인트가 더 추가됐다는 거고,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 같은 경우는 안쪽에 펄 도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빔사벨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짠! 빔사벨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은 이 빔사벨 부속이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수납할 데가 없어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아스트레이 백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검은 색깔 백팩 있죠? 이 아스트레이 기본 백팩 이게 안 들었어요. 분량이 아니라 그냥 구성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빔사벨에 들어있긴 한데 수납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옵션에다가 수납할 공간을 만들어줬냐? 조인트가 있냐? 라고 하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는 대체 왜 들은 거지? 라는 느낌이 좀 약간 들고요. 다음은 대빔 실드! 아스트레이의 기본 형태의 실드입니다. 회색깔로 색깔을 더 추가해 주기도 하고 이 메탈릭 블랙의 컬러라든가 화이트도 보면은 이제 그레이랑 같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 화이트 같은 경우도 진짜 새하얀 컬러가 아니에요. 새하얀 컬러가 아니라 약간 탁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면은 뭐 우리가 익히 보던 그런 프라모델에서도 종종 보던 그런 형태의 디테일들, 이렇게 손잡이 자체는 접혀져 있는 걸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실드 장착 조인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 미리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위치 조절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움직여가지고 실드의 방향, 장착한 상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죠. 다음은 빔 라이플!
지금 보니까 여기 모르겐 레테라고 써 있는 거였군요. 아하. 자, 아무튼간에 메탈릭 컬러 포인트가 몇 군데 있고요.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 로우귤이에요? 아 맞네, 로우라고 써 있네. 로우. 빨간색이라 잘 안 보였어요. 없는 줄. 반대쪽에도 간단한 하얀 색깔 마킹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걸 꺼내서 이제 뭐 백팩에다가 플라이트 유닛에다가 수납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장착은 당연히 주먹손이죠? 손 구성은 주먹손까지 포함해서 총 6종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 모양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이미 아스트레이에 다양하게 부속되어 있던 그 손들이에요. 라이플 손 한 세트, 그리고 무장 손 한 세트, 뭐 빔사벨이라든가 이런 걸 쥘 수 있죠. 그리고 요 검집 잡는 용손, 검집용 손이죠. 이렇게 검집을 손으로 받치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일반적인 액션용 편손 한 세트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가베라 스트레이트용, 가베라 스트레이트용 손이죠. 꺾인 손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무장들도 쓸 수 있죠, 사실상.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와 타이거 피어스, 일단 검집 상태에선 빨간색이 여기 포인트 컬러가 빨간색인 게 가베라 스트레이트고요. 검은색이 이 호철 타이거 피어스입니다. 검집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름들이 써 있어요. 여기 호철 국일 문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검집을 다리에 연결하는 조인트 파츠, 이거는 제가 미리 좀 장착을 시켜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검집 자체도 보면은 금색 포인트에다가 이제 이름별로 다른 컬러링, 끝부분에도 금색깔이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쓰였고요. 그리고 검 자체도 뭐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 빨간색 포인트들 들어가 있는 거나, 여기에 이제 오니의 머리 조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여전히 잘 들어가 있고요. 검을 뽑아주면은 검 날 부분에도 아주 이쁘게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 모양이, 이 물결 무늬가 이게 불규칙한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날 안쪽에 요 띠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또 금색으로 컬러가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다가 검날을 빼보면, 이렇게 살살살 빼보면 여기에도 검의 이름이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타이거 피어스 역시,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불량 같은데 검과 요 손잡이의 연결이 온전치가 않아요. 이렇게 뽑으려고 하니까 손잡이가 먼저 빠지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결합이 하나가. 희한하게. 뭐 아무튼 타이거 피어스도 검날 자체 이 물결 무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를 뽑아보면은 여기 타이거 피어스 이름이 음각으로 파여 있기도 하고, 금색깔로 라인이 도색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게 불량이 좀 크더라고요. 이게 많이 흔들려요. 결합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본체에 사용할 드라이그 헤드의 안테나와 이펙트 달린 안테나입니다. 교체식으로 이 이펙트를 형성시켜주는 거더라고요. 일반적인 아스트레이의 안테나와는 확연히 좀 생김새가 달라요. 이 끝부분도 끝부분이고, 이렇게 약간 독수리 부리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굴곡이 한 번 더 있는 거라든가, 라인이 하나 더 파여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 V자가 되게 깊죠? 각이 되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경우는 빔이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펄 도색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면서 날렵한 그런 느낌을 더 주기도 하죠. 안쪽에도 보면 이렇게 각이 하나 탁 더져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일단 이 안테나 자체는 먼저 본체에다가 그럼 끼워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레이에 맞춘 스탠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드 드래곤익스라고 써 있으면서도 여기 옆에 이게 아마 용자일 거예요. 용용자. 그래서 여기 그 한자를 좀 이렇게 막 비틀어가지고 용 머리처럼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입이고 눈, 여기가 머리 뒤쪽이죠. 근데 너무 딱 얘만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뒤에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다른 디자인이 있고 그랬으면 좀 더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탠드 조인트, 디스플레이 스탠드 조인트 자체는 하체가 아예 리뉴얼 되면서 이제 골반에다가 끼게 됐더라고요. 이제 또 원래 아스트레이의 골반에는 요 구멍이 없거든요. 근데 리뉴얼 되면서 구멍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탠드 조인트가 골반에 끼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스탠드의 기본 형태라든가 기믹은 우리가 알던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드 설명하는 김에 이 보조 베이스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여기 있는 거 요 집게형 그립이라든가 이거는 뭐 매번 맵이래 막 이제 뭐 뭔가 좀만 컸다 아니면 무거운 거 있다 하면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얘들을 끼우는 조인트가 아니라 아예 베이스가 따로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부피가 좀 크다 보니까 아예 베이스 자체 보조 스탠드를 따로 써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플라이트 유닛 파츠들입니다. 플라이트 유닛 본체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참 이걸 보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메탈 빌드 아스트레이 시리즈가 처음 나올 때 이 플라이트 유닛이 풍기였어요. 본체보다 비싸져가지고 프리미엄이. 와, 얘는 이제는 뭐 그냥 막 그냥 동봉으로 껴주는구나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문득. 자, 아무튼 형태는 만들어줘야겠죠. 날개를 원 위치한 다음에 이 부스터 부분 이 부분을 눌러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 상단부 파츠를 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안쪽 상단부에 가려질 부분에도 잘 보면은 메카닉적인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음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네, 오브 아스트레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부분을 잘 보면은 요 핀 부분이 이렇게 위에 두 개, 아래쪽에 두 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동을 되기도 합니다. 약간 인테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에어브레이크인가? 뭐 그러기엔 좀 너무 역방향 아닌가 싶기 아닌가? 아무튼 일단 매뉴얼에선 그냥 핀이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는 이 날개 자체에도 클리어 파츠가 좀 쓰였다거나, 날개 조형 자체는 뭐 친숙합니다. MG로도 이 조형으로 거의 흡사한 조형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메탈릭 레드로다가 좀 밝은 톤이긴 해도 메탈릭 레드로 이렇게 날개 끝부분이나 이 안쪽이나 이런 데 좀 도색을 해놨어요.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네요. 그거랑 뭐 마킹이 좀 더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하얀색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다거나 뭐 깔끔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날개 관절 쪽으로는 합금을 또 쓰기 때문에 좀 튼튼하겠구나 싶기도 하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제 뒤쪽에 추진 장치의 디테일이 보이기도 하고요. 요 안쪽 요 플라이트 유닛 하단 날개 내부 디테일이 여전히 참 멋지네요. 도색도 메탈릭 컬러로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뭐 라인이 마킹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형식 번호라든가 오브라든가 이거 바깥쪽 커버를 벗겨주면 라이플과 실드를 수납하는 하드 포인트가 내부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앞쪽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오래간만에 보는데 뭐 여전히 멋지긴 하네요 그래도. 자, 아무튼 요 상단 조인트를 이렇게 위로 좀 편 다음에 플라이트 유닛 상단 유닛 요 부분을 먼저 끼워줍니다. 짠, 이렇게 끼워서 뒤로 접어주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은색이라든가 라인 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이죠? 그리고 보조 날개, 보조 익 부분을 뒤에서부터 끼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플라이트 유닛의 완성입니다. 6장의 거대한 날개. 아유, 뒤에서 봐도 볼륨감 있고요. 박력 있는 조형, 아주 보기가 좋죠.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저는 지금 리뷰하는 게 드래곤익스 2차 물량이에요. 2차 물량. 근데 1차 물량은 이 아래쪽에 부스터 유닛 있죠. 이게 이 관절 방향이 잘못 조립되는 바람에 생산할 때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정상으로 수정된 건데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V자로 꺾여야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끝부분이 멀어져야 되는데 1차 물량은 이게 안쪽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깥쪽으로 안 꺾이고 이게 안쪽에 조인트 조립이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1차 물량 구매한 사람들 전량 요 부스터 유닛을 다시 보내주기도 했고 2차부터는 수정돼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거랑 별개로 일단은 부스터 유닛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던가 바깥쪽으로 꺾인다던가 그리고 날개 부분만 이중 관절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가동을 시켜줄 수 있다거나 날개도 회전을 하고 뒤로 꺾이고 얘 자체도 뭐 이렇게 막 위아래로 이렇게 돌고 뭐 이래저래 가동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날개 같은 경우 보조 날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관절이 있기 때문에 날개 부분만 꺾어준다거나 이렇게 안쪽 관절을 이용을 해서 뒤로 꺾거나 앞으로 꺾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좌우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 부스터 유닛 부분만 잘 잡고 이렇게 뒤로 밀면은 안쪽에 손잡이가 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아스트레이가 이걸 잡고 날아가는 걸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스탠드는 서브 베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요거는
이 플라이트 유닛만 전시할 수 있도록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부스터 유닛 부분 쪽을 딱 받쳐주면은 깔끔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디스플레이 조인트 C였나 얘가? 그럴 건데 요거는 이 뒤에서부터 끼워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아스트레이 손잡이 사용할 때 보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스탠드를 끼워가지고 앞에다가 아스트레이를 전시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플라이트 유닛 서포트 파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보면은 위아래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움푹 파인 쪽이 위로 가게 하면 되고요. 이 상단 유닛의 안쪽에 작은 날개 두 개가 있어요. 작은 날개 두 개. 여기다가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모양에 맞춰 꾹 넣어주고 얘를 내리면, 아 근데 이게 고정이 막 쉽게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시 튕겨나가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요 상단 유닛이 뒤로 처지는 걸 방지해준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에 무거운 게 올라가도, 뭐 예를 들면 칼레드 볼프 같은 거, 이 위에 무거운 게 올라가서 뒤로 처지는 걸 방지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없으면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로 착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걸 방지해준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파츠로 상단 부스터, 사이드 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 플라이트 유닛에다가 이 칼레드 볼프를 장착할 때 이 옆부분을 확장시켜주는 파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날개를 뺀 자리에다가 사이드 부스터를 끼워서 이렇게 형태 자체를 확장하고 이 바깥쪽에다가 칼레드 볼프를 끼운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뭐 상단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 있는 커버를 이렇게 뺀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대신 껴주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확장 파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부스터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자 그리고 이게 네오 칼레드 볼프에 사용될 파츠들 그리고 레드 드래곤익스가 될 파츠들입니다. 보면서 도대체 뭐부터 좀 소개를 해야 좀 편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 이제 걱정이 드는 그런 구성인데 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곱하기 3이라는 겁니다. 뭐가 곱하기 3 하나하나 좀 천천히 보도록 하죠. 먼저 칼레드 볼프의 가장 기본 되는 거죠. 이번엔 네오 빌드 토치. 예, 칼레드 볼프 원래 설정이 뭡니까? 공구입니다. 공구. 공구인데 거기에 칼날 달아놓고 아 이건 공구임 하면서 쓰던 그거잖아요. 얘도 토치입니다. 토치. 토치의 출력을 조절해서 라이플로 쓰죠. 잘 보면 안쪽에 클리어 그린 파츠라든가 빨간 색깔 마킹이라든가 앞쪽에 이런 동력선 디테일들도 좀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추가 파츠들, 유닛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 날개 부분에도 도색 잘 되어 있고 끝부분에도 빨간 색깔의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손잡이 자체는 이렇게 피면 이게 소드 모드일 때 사용을 하고 접으면 이제 라이플 모드일 때 아예 정확히 건 모드구나 건 모드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날이 길게 뻗어 있는 건 네오 빌드 커터. 말 그대로 이거 자체가 칼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클리어 레드로 되어 있는데 약간 깔끔하게 투명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반투명의 느낌이 살짝 나고요. 날 자체는 뾰족하고 샤프하게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가동이 됩니다. 날 부분이 이렇게 펴져요. 살짝. 그리고 이 안쪽에 손잡이가 숨겨져 있어서 밑으로 쭉 빼면은 이거 자체적으로 근접무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 자체는 뭐 메탈릭 실버나 메탈릭 골드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다거나 뭐 조형 자체는 좀 널찍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토치 때도 그랬지만은 하얀색이 새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탁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약간 좀 밝은 라이트 그레이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이번에 칼날이 짧은 형태의 파츠인데 형태 자체 뭐 생김새는 비슷하죠? 이거는 네오 빌드 나이프입니다.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요 하얀색 부분은 커터랑 엇비슷합니다. 막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디테일도 둘이 되게 비슷하죠? 디테일 자체도 되게 비슷하고 날 당연히 가동이 됩니다. 근데 아까 커터보다도 더 많이 가동돼요. 애초에 커터도 여기가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긴 해서 많이 가동을 시킬 순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 90도가량 막 가동된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동의 차이가 좀 약간이지만 좀 차이가 난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당연히
손잡이가 수납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근접무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 빌드 토치 위아래에 장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그대로 조인트 자체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조심할 점, 잘 보면은 토치의 이 하얀 색깔 파츠 부분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뼈대처럼 되어 있어요. 너무 세게 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반대쪽 부분에 힘을 주시고 딱 지지할 손가락을 두고 끼우는 게 낫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제 위로 끼워 주기만 하면 짱! 네오 칼레드 볼프! 개인적으로는 진짜 비주얼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에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아, 참고로 이 중간 유닛 부분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 회전시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아무튼 요거 자체가 건모드, G모드입니다. 건모드. 그래서 요 상태로 라이플처럼 활용을 한다던가 위에 있는 네오 빌드 커터를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와서 뒤집은 다음에 아래쪽에 라이플을 펼치고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잡이 펴주면 S모드, 소드모드입니다. 날 자체가 긴 검날이 돼서 아주 큼지막한 느낌을 주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위에다가 요 커터를 하나 더 달아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거대한 대검, 완전 대검이거든요. 근데 손잡이가 너무 작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조금 있어요. 아, 참고로 요 결합부 자체에도 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요 돌기가 스토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살짝 뺀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동시켜 줄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처음 가동할 땐 조금 타이트해서 아,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펼쳐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빨간 색깔 칼날을 더 펴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형태 자체를 크게 확장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소드 조인트라는 게 두 개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요 소드 모드의 칼레드 볼프 두 개를 양옆으로 이렇게 짜잔! 두 개를 하나로 이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 어마어마한 길이. 근데 칼레드 볼프 자체는 세 개 들어있으니까 이제 반대쪽 하나 더 쓰려면은 한 개 더 있어야겠죠? 이 조인트 자체도 메탈릭 실버 포인트가 있다거나 빨간 색깔 마킹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뺄 때는 그냥 잘 잡고 손잡이 잘 잡고 천천히. 자, 그리고 파츠들 중에 자벨린이 있습니다. 자벨린, 이거는 자벨린 자루고요. 자루를 하나로 연결을 할 때 조인트 모양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하나로 연결을 해주면 자벨린의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요거 끝부분이 방금까지 본 커터와 나이프 조인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요렇게 위에서부터 슬라이드로 끼워주면 세 개의 유닛을 장착을 해서 네오 칼레드 볼프의 자벨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예. 근데 손잡이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좀 휘어요. 아, 그리고 어차피 조인트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거 나이프, 일단 매뉴얼 상으로 나이프를 쓰게 되어 있긴 한데 뭐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커터를 써도 이렇게 커터를 써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더 무거워져가지고 더 잘 휜다. 요거는 조금. 그리고 이 자벨린 자루를 수납하기 위한 자벨린 홀더가 있습니다. 자벨린 홀더 자체는 요 이제 검집 조인트 아래쪽에 확장 파츠처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손잡이 모양 맞춰서 이렇게 껴주면 돼요. 딸깍하면서 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아까 이제 소드 두 개 연결했을 때나 이제 큰 이제 자벨린 무거운 거 같은 거 할 때는 바닥에 이렇게 칼날을 끼워둘 수 있는 이제 보조 받침대가 있으니까 서포트 파츠죠. 이 서포트 파츠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전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거 끼워진 자벨린 생각보다 튼튼하게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뺄 때 천천히 조심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오 칼레드 볼프의 이번엔 윙 모드. 먼저 이 수납부를 가지고 옵니다. 네오 칼레드 볼프 수납부인데요.
제가 예전에 칼레드 볼프 단품 리뷰할 때보다 형태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중 하나예요. 아예 디테일 자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끝부분에 아예 이런 게 없었어요. 머리 같은 게 안 달려 있었는데 이런 게 또 추가가 됐고요. 뿔에는 빨간 색깔 도색도 멋들어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 라인도 붉은 색깔 라인이 아주 그냥 또 멋들어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 컬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인트 규격 자체는 그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에 맞춘 그거고요. 그 조인트 자체도 좀 튼튼하게 이렇게 또 가동을 해줍니다. 자, 아무튼 여기다가 안쪽에 칼레드 볼프 손잡이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맞춰가지고 잘 끼워주면은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심지어 이전에 칼레드 볼프 같은 경우는 되게 어중간하게 살짝 클립처럼 살짝 콕 하고 집어넣는 형태였는데 그런 게 아니게 돼가지고 이제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머리 부분 있죠? 수납부 머리 부분에도 이중으로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밑으로 덮어주면은 네오 칼레드 볼프의 윙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예, 무지막지 크네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손잡이 가동하고 안쪽에 프레임 부분을 가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또 바꿔줄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도 좀 놀라운 거는 여기입니다. 안쪽에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규격의 하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짠! 수납부를 하나 더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번 껴볼까요? 짠! 이렇게 해서 칼레드 볼프가 복사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앞부분을 보면은 어라? 아까 토치에서 본 것 같은 조인트인데? 아, 네. 아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어유 그냥 하나 더 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기믹이 복사가 된다. 놀랍다. 자,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는 전설이다, 진짜. 와, 진짜. 자, 뿐만이냐? 아니죠. 아직 안 본 게 남았어요. 와, 기믹이 복사가 된다, 아주 그냥. 와우. 자, 이번에는 무릎 부스터. 이름은 부스터긴 한데 사실상 하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포인트 만드는 파츠. 일단 무릎에 장착할 때는 전용 조인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정형이고요. 또 하나는 가동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서 얘는 가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끼웠던 이 하드 포인트가 반대쪽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아까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동그란 하드 포인트는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공통 규격의 그 하드포인트. 그래서 칼레드 볼프 그냥 끼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아예 칼레드 볼프 손잡이를 끼울 수 있는 그런 하드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에 달린다는 거죠. 무릎에. 아이고. 다음은 리어 스커트 바인더. 자, 이것도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양이죠. 맞죠? 심지어 이쪽은 아예 다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 일단 뒤쪽 스커트 하드포인트에다 끼우는 거거든요. 이 조인트가 달려있잖아요. 끼워주는 건데 이 아래쪽에 보면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공통 규격의 하드포인트가 있고요. 이 위에는 손잡이. 손잡이 끼우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 디테일 파츠 굉장히 샤프한 부분인데 이 부분 빼면 뭐 나올까요? 예, 공통 규격의 하드포인트. 그래서 이제 하드포인트 별로 장착을 해보면은 사이드에다가 하나 낄 수 있고 뒤쪽에다가 또 하나씩 낄 수 있고 요 위에다가 아예 칼레드 볼프를 하나 더 끼울 수도 있고요.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일단 바인더 자체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 가동을 해주거나 회전도 해줍니다. 좌우로 회전축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각도 조정 내가 직접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뭔가 또 클립처럼 보이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자벨린 수납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벨린 손잡이들을 나눠가지고 수납을 시켜줄 수가 있더라. 정말 기믹이 복사가 된다. 예, 무지막지 뭔가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고 얼터너티브에 정점을 섰다. 그냥 놀랍습니다.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아니겠습니까?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에 들어가는 스트라이크와 스트레이용 어댑터들입니다. 먼저 스트라이크용 백팩 조인트,
안쪽에는 스트라이크 건담에 끼울 수 있는 백팩 조인트고, 바깥쪽에는 아스트레이의 백팩들이나 다른 옵션들을 끼울 수 있는 하드 포인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공통 규격의 하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쉴드 조인트를 끼울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스트라이크의 쉴드를 끼울 수 있는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스트레이용 백팩 조인트입니다. 안쪽은 아스트레이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 반대쪽은 스트라이크의 백팩들을 활용할 수 있는 조인트인데, 그러고 보면은 여기다가 빔사벨 자루를 낄 수 있네요. 생각해보니 여기가 있었네. 아하, 진짜 얼터너티브의 정점을 찍으려고 얘가 만들어진 게 맞구나. 진짜 이 백팩을 보니까 아, 이 빔사벨의 의도가 이제서야 파악이 됐습니다. 뭐 물론 이 양옆으로는 이제 공통 규격의 하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파츠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하기는 이 백팩이 있는데 이 빔사벨이 없으면 이 조인트가 그대로 노는 거니까 아하. 자, 그럼 아스트레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프로포션부터 많이 바뀌었다. 내가 처음 해봤던 메탈 빌드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과는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게 그냥 봐도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검은 색깔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 아스트레이에는 검은색이 몸통 정도밖에, 발? 몸통? 이 정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 마치 문신을 한 것 마냥 마킹들이 막 그 용의 꼬리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한 건지 몰라도 허벅지, 골반, 가슴, 어깨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라인이 엄청 추가됐어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리고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키 자체는 블레이드 안테나까지가 19cm 나옵니다. 정확히 19.5cm 정도 나오네요. 블레이드 안테나 끝까지 했을 때. 여기서 제가 맨 처음 초창기 레드 프레임을 가지고 와봤죠.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어 나갔나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딱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프로포션 차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 메탈 빌드 레드 프레임을 산 이유가 묘하게 육덕진 느낌 때문이거든요. MG와는 다른 매력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매력 때문에. 그래서 골반이라든가 하체, 특히나 다리, 종아리, 발목 같은 게 이 뭔가 두꺼운 이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프라모델과는 전혀 다른 매력. 근데 레드 드래곤 익스가 되면서 하체가 바뀌면서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MG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MG랑도 비교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MG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레드 프레임이 없어서 아스트레이 느와르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정말 그냥 순수하게 프로포션 비교용으로만 봐주세요. 확실히 다리가 얇아지긴 했는데 직접 비교를 하고 보니까 종아리는 그래도 좀 더 두껍긴 하네요. 과거 메탈 빌드와 MG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체형? 근데 오히려 이 하체가 바뀌면서 키는 더 커졌습니다. 확실히 정수리 기준으로 봤을 때 MG나 메탈 빌드 구판보다 커요, 키가. 그리고 측면도 살짝 보면은 무릎 사이즈 자체는 기존의 메빌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오히려 뒷모습에서 차이가 또 있었는데, 이 종아리의 비율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 빨간 색깔 파츠 같은 경우는 더 커졌어요. 비율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 부분 드라이그 헤드. 얘가 왜 레드 드래곤인지 이 머리 디자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완전 옆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양의 용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치 용수염이 길게 뒤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중간에 눈처럼 보이면서 길게 앞으로 뻗어나온 느낌 자체를 약간 용의 형상처럼 디자인을 해놓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레드 드래곤이고 드라이그 헤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탈 빌드 그냥 두지 않았죠. 참고로 메탈 빌드의 드라이그 헤드는 네오 드라이그 헤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추가가 됐는데, 애초에 설정상 레드 드래곤익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투용으로 개조된 좀 개량된 기체래가지고, 사실 칼레드 볼프도 이게 전투용이에요. 여기 추가된 거는. 그래서 이 드라이그 헤드도 네오 드라이그 헤드로 진화했다. 원래는 이 양옆에 뿔이 없습니다.
원래 드라이그 헤드라면은 거기다가 헤드 양옆으로도 좀 더 디자인이 확장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원래라면 이렇게 그냥 둥근 부분이 있고 그냥 아스트레이 헤드는 보통 끝이거든요. 원래 레드 드래곤도 그냥 여기에 블레이드한테다가 좀 더 확장됐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 정수리 부분이 조금 형상의 변화가 있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면은 아예 헤드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 가만 보면 정수리에 있던 클리어 그린 부분도 메탈릭 그린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검은색 라인이 삭제되고 뭔가 턱트처럼 생긴 무언가가 들어갔다거나 볼 쪽으로 해서 머리 양옆으로 좀 더 확장된 약간 날개 같은 디테일도 추가됐고 검은색깔 포인트가 더 추가됐죠. 뒤통수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은 안쪽에 또 저거는 센서가죠? 초록색깔? 그리고 뒤쪽으로 뒤통수로 목 뒤쪽으로 해서 샤프한 또 안테나 같은 게 더 추가됐다거나 오히려 미라주 프레임이 떠오르는 것 같은 디자인인데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면은 이제 이마 라인에도 빨간 색깔 라인이 추가됐다든가 눈은 뭐 여전히 잘 보이네요 뭐.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이 목은 약간 호불호가 있겠다 싶은 게 좀 너무 널대대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펑퍼짐하다라는 느낌? 기존 아스트레이는 살짝 옆에서 보면은 되게 샤프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드래곤익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둥글게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목 디자인이. 뭐 아무튼 이쯤하고 지금 이 상태 통상 형태입니다. 그냥 개량된 그 자체 그대로의 상태 일반 형태고요. 양옆에 있는 뿔을 좌우로 살살살살살살 빼줍니다. 그리고 양옆에 뿔을 좌우를 바꾸고 뿔이 정면을 향하게 다시 장착. 이것이 네오 드라이그 헤드에서 추가된 팽 안테나 모드. 요렇게 하면은 일단 설정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무장의 제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만 안테나가 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 있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앞으로 나 있는 이 안테나 같은 경우는 메탈릭 레드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 위에 일반 안테나는 요건 무광으로 된 레드거든요. 진한 레드? 약간 컬러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멋지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다음 블레이드 안테나를 교체해볼까요? 뺄 때 이거 되게 천천히 빼야 돼요. 자, 안테나 교체 완료! 네오 빔 안테나 모드! 이건 기존의 레드 드래곤에도 있던 기믹 중 하나인데 블레이드 안테나 쪽에서 이제 빔이 뿜어서 나오면서 뭐 제어 능력이나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좀 향상된다라는 그런 형태였는데 기존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해요. 각종 제어 능력이나 센서 강화도 가능하고 이 빔 안테나 자체를 빔사벨처럼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양쪽에 있는 안테나를 다시 앞으로 하면 완성! 경림 모드! 모든 안테나를 전개한 상태에서 이제 능력치의 향상이라던가 모든 스펙을 끝까지 끌어올린 형태라고 합니다. 대신에 기체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기체에 걸리는 부하가 커서 장시간은 운용 못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몸통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몸통은 특별히 바뀐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등 쪽도 디테일도 그대로고요. 오히려 기존에 사용하던 요 등의 조인트 부분까지도 다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구성 때도 얘기했지만은 애초에 아스트레이 기본 백팩이 없기 때문에 등은 약간 휑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래도 흉부 쪽에 이 검은색이 메탈릭 블랙이라든가 광택이 죽은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멋지다라는 느낌 좀 있고요. 흉부에 보면은 붉은 색깔로 이렇게 라인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이 전신에 걸쳐서 다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도 드래곤익스라는 이름에 맞춰가지고 좀 디자인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기존 컬러랑 여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허리 쪽에 메탈릭 컬러 자체가 뒤쪽까지도 같은 걸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 이쪽은 레드 프레임의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버전의 어깨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다던가 메탈릭 컬러로 된 중간 부분이 있다던가 뒤쪽 같은 경우도 약간 이게 추진장치처럼 디테일이 바뀌었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죠. 어깨 뒤쪽에 이 내부 디테일이 있는 건 그대로고요. 그리고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가 되면서 어깨 부분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기존의 레드 프레임은 어깨 장갑이랑 팔이랑 일체형이었거든요. 근데 얼터너티브 버전이 되면서 어깨 외장은 별도 가동으로 바뀐 데다가 이 앞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접어준다거나 외장 가동이 추가가 되기도 했고
앞쪽 외장을 앞으로 살짝 슬라이드해서 좀 들어준다거나 이런 가동도 추가가 됐죠. 거기다가 상단부는 이렇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왜 굳이 제거를 하게 했을까? 뭐 아무튼 어깨에는 검은색으로 마킹이 추가되어 있는데 오른쪽 어깨엔 레드 프레임이라는 이름도 적혀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팔 부분은 여기는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때도 느꼈지만 어깨 부분은 확실히 관절 부분이 개선되긴 했는데 아래쪽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컬러링만 좀 바뀌었다. 뭐 무광 레드라든가 메탈릭 레드 쓰면서 유광이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예, 포인트 컬러로 뭐 금색이 좀 더 추가됐다든가 아니면 팔꿈치에 검은색, 팔꿈치도 검은색이었구나. 아무튼 팔꿈치도 검은색이 추가됐다든가 이런 소소한 차이, 컬러링의 차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체 부분인데 가장 이게 아예 레드 드래곤닉스 와서 바뀐 부분들이에요. 아예 일단 골반 부분 좀 보면서 마지막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골반에 여기도 약간 드래곤닉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려고 마킹들이 뭐 추가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여 있었나 할 부분이 여기 이제 고관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파여 있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여기 각도도 굉장히 격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아무튼 디테일적으로 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면부 스커트도 차이가 꽤 커졌어요.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샤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샤프해졌어요. 뾰족해졌어요. 뾰족.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는 아예 이제 하드 포인트가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규격이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지만 디테일적인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이 뒤쪽 스커트는 아예 이 중앙 파츠 자체가 아예 길이도 달라졌고요. 비율도 달라졌고요. 여기저기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일단 기존의 레드 프레임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기존의 레드 프레임이고요. 일단 스커트를 먼저 중점적으로 봤으면 하는데 여기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실루엣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아예 디자인이 아예 바뀌어가지고요. 여기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크게 바뀐 부분이더라고요. 전면부가. 옆에서 봤을 때 고관부의 디테일한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죠.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 스커트야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스커트의 변화. 이렇게 디자인이 아예 날카롭게 바뀌었다고? 이런 느낌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오히려 더 확장됐어요. 사이즈가 커지면서 하드 포인트가 더 늘었고 실루엣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패널 라인이 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엉덩이 부분, 이 골반 뒤쪽은 아예 비율 자체가 아예 바뀌어가지고요. 물음표? 많이 바뀌었네 싶은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골반 안쪽으로 이 허리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뭔가 프레임이 더 추가됐죠. 기존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골반 안쪽에 뭔가가 추가된 상태예요. 기존 메탈 빌드가 허리 가동이 좀 약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는 파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동 때 보면 돼요. 다음은 다리입니다. 일단은 실루엣 차이가 굉장히 커졌죠. 아까 프로포션 비교했듯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일단은 요 각이, 엣지가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각이 엄청 날카롭더라고요. 허벅지 외장들 보면은 각이 막 장난 아니죠. 그리고 라인들도 역시나 이제 상체에서 봤듯이 붉은 색깔로 라인들이 마킹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검은 색깔 포인트, 이 허벅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 은색 포인트 들어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허벅지 쪽에다가 하드 포인트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가베라 스트레이트 같은 걸 장착하는 거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 같은 경우는 뭐 기존과 비슷합니다. 느낌 자체는 가운데 메탈릭 레드, 좌우로 이제 일반 붉은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일단 허벅지 옆에서 보더라도 파츠의 형상 자체가 아예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었네 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또 바뀐 부분, 이 하얀 색깔, 이 움직이는 부분이 이게 디자인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하얀색 회색 조합에서 아예 실버 톤으로 아예 바뀌었어요. 메탈릭 실버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큰 차이를 보였고요. 그리고 허벅지도 보면은 뭐 두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골반 방향의 라인 차이도 커요. 그리고 무릎부터 종아리까지 검은 색깔로
아예 메탈릭 블랙 컬러가 아주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인 마킹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막 이래저래 마킹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 뭐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해요. 그리고 외장을 자세히 보면은 작지만 이런 디테일이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라인들 디테일로 아예 더 추가된 부분이나 여기도 보면은 외장을 종아리 바깥쪽 외장을 이렇게 벗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쪽에다가 이제 아까 무릎 부스터 있죠? 그걸 여기다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종아리에 아예 파츠가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됐고요. 여기도 뭐 레드 프레임이라고 이름이 써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형상이 많이 바뀐 것 중 하나가 이 무릎 앞부분 굉장히 샤프하게 뾰족한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원래 이 허벅지 앞쪽에 요 뾰족한 디테일이 달렸었는데 그게 뒤로 간 느낌인데? 비교해볼까요? 종아리 쪽을 비교하니까 차이가 확 보이네요. 아까 이 맞네. 허벅지 끝부분에, 이 외장 끝부분에 이런 뾰족한 게 달렸었는데 그게 이 뒤로 간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무릎 앞쪽을 비교해보면은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분명 얘는 그냥 평면이란 말이에요. 기존 거는. 근데 여기 샤프하게 뾰족하게 바뀌었네요. 그 외에도 이 빨간 색깔 내부에도 컬러링이 다르다든가 종아리 뒤로 가면은 여기가 원래 스러스터 같은 디테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뭔가 느낌이 많이 바뀌었고요. 파츠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컸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디테일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정강이 라인이야 뭐 여기부터는 뭐 익히 않은 느낌이네요. 좀 비율이 좀 작아지긴 했어도 이 날개 같은 하얀 색깔 파츠도 그대로 있고요. 메탈릭 레드의 이 프레임 내부 부분이라든가 요 발목 앞쪽 금색 포인트가 추가됐네요. 라든가 발목 파츠의 뒤쪽도 검은 색깔 포인트가 더 추가됐다든가 발 자체에도 비율이 많이 바뀌었죠? 발을 위에서 봤을 때 차이가 꽤 커요. 굉장히 날렵해졌다라는 느낌이 세죠. 그리고 발바닥은 뭐 익히 않은 그런 느낌이군요. 이쪽은 지금 보니까 발목 뒤쪽으로 웬 외장 파츠가 더 추가됐네요. 이게 허연 거. 자 그러면 가동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목 자체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이 아주 크게 앞으로 숙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완전히 앞으로 빼는 느낌도 가능하고요. 뒤로 넣는 느낌도 가능하고요. 돌아가는데 턱이 걸릴 듯 안 걸려요. 그래서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 뒤로 관절 자체가 조금씩 움직여줍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위아래로도 가동을 해주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깨 외장을 이렇게 앞으로 빼서 들어주면은 팔을 그냥 들면서도 어깨 외장을 가만히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거는 크게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하죠. 근데 매번 만질 때마다 느끼지만은 진짜 앞, 뒤로 다 뾰족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만질 때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크게 불편함 없이 굽혀지고요. 손목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허리! 일단 회전하는 거 크게 걸리는 거 없이 완전히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액션 같은 경우는 꽤나 심지어 관절 강도도 단단해가지고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흉부에서 이렇게 가슴을 숙이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가동하다 보면은 뒤쪽에 실린더 마냥 이렇게 마치 등 근육이라고 해야겠다. 등 근육 마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멋지다 싶고 그리고 흉부에서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각도 잡아줄 수 있고 이 부분도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허리 숙이기인데 아까 요 이제 웬 프레임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옆에서 보면은 짠! 아예 이 부분이 이제 가동하게끔 됐더라고요. 골반에서 앞으로 숙여주는 거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던 프레임이 드러나면서 좀 어색한 부분을 가리는 파츠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골반이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엔 아예 불가능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액션 포즈 취하거나 할 때 좀 더 유리하겠죠? 개인적으로는 하체 바뀐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이거였네요, 저는.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커트 자체가 좀 그래도 좀 여전히 가동은 좀 있어가지고 뒤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렇고 사이드가 들리는 거는 약해졌어요. 오히려 약해진 느낌. 근데 공간은 뭐 충분한 것 같아요. 다리 옆으로 드는데 오!
오 튼튼해. 와 짱짱하냐. 우와. 아 골반 관절을 바꿨구나. 왜 이렇게 단단한가 했다. 기존에는 핀이 박힌 게 아니라 이 뒤쪽에서 보면 나사였거든요. 골반 뒤쪽으로 나사가 박혀 있잖아요. 근데 아예 스프링 핀 형식으로 바꿨네요. 지금 보니까. 어쩐지 단단하더라. 자, 아무튼 다리 옆으로 드는데 힘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드는 부분은 90도 이상 들리네요. 90도보다 좀 더 들리는 모습. 스쿼트를 좀 더 약간 무리하게 들면 더 올라갈. 더 올라간다. 가동 범위가 많이 개선됐다. 확실히 이 부분은 바뀐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무릎은 여전히 이중관절? 뭐야, 단일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데 뭐지? 분명 위에가 관절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주의할 거. 이 종아리의 빨간색 파츠를 좌우로 벌려야 무릎을 굽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닫혀있으면은 무릎 굽혀지면서 닿아요. 닿는 거 보이죠? 하얀색 파츠랑 닿기 때문에 여기서 좌우로 벌려줘야 안전하게 구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관절만으로도 무릎 연동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굽혀지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위쪽을 힘을 줘서 애초에 위에는 많이 안 움직이네요. 살짝만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완전히 굽혔을 때 이렇게 요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기존 메탈 빌드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이에요. 다리 올라가는 것도 90도 좀 못 미치거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중관절 다 활용하면서 굽혀지고요. 완전히 지금 아까 본 거랑은 또 다르게 좀 덜 움직이면서도 무릎 연동, 허벅지 연동. 개인적으로는 이 허벅지 연동이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삭제됐다고 봐야겠네. 아닌가? 엄밀히 따지면 삭제는 아니죠. 약간의 연동은 남아있는 정도? 근데 다리 굽혀진 게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이구야. 그리고 발목은 요 아래쪽에 좌우로 회전하는 부분이랑 뒤로 뻗는데 발목이 뻗어지는 거는 약간 제약이 좀 있고요. 오히려 발바닥이 펴지는 느낌이네요. 굽힐 땐 앞꿈치가 생겼어요. 발가락이 생겼다. 굽힐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굽혀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로 꺾는 거는 좌우로는 약간 제약이 있긴 하네요. 발목 안쪽에서 이 외장이 간섭이 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접지 않은 데는 큰 문제 없이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무릎 꿇기 해봤습니다. 와우, 깜짝 놀랐어요. 하체 하나로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왜 지금 굉장히 놀랍냐면은 자, 예전 거 보세요.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두말할 거 있습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하체에서의 어마어마한 차이. 더 굽혀봤자 더 어색해지거든요? 과거 레드프레임 같은 경우는? 와,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소체가 굉장히 호감이네. 와, 진짜 하체 잘 바꿨다 이거 진짜. 자, 일단 아스트레이 소체 상태에서 그러면은 무장 몇 개 기본 무장들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베라 스트레이트 먼저 다리에 껴보도록 하죠. 이거 허리에도 껴지나? 안 껴지네. 하드 포인트가 이거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에 맞춰져 있네. 저거는 무조건 허벅지만 가능하네요. 자, 기본 형태 먼저 완성을 해봤습니다. 타이거 피어스는 이따가 껴보도록 하고요. 요 상태 헤드만 지금 네오 드라이브 헤드니까 이렇게 한번 형태 만들어보고 라이플 액션, 지상 액션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한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쉴드로 한쪽을 막고 있고 라이플을 앞으로 겨누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엔 발도 자세! 요 검집을 잡는 전용 손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검을 뽑는 그런 느낌 포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적을 베어낸 상태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크게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휘둘러서 발도술로 그냥 화려하게. 요거는 뒷모습도 멋있어요. 자, 요렇게. 이게 검이 딱 이렇게 가베라 스트레이트가 쫙 뻗은 저 느낌이 역시 포즈가 레드프레임이 이런 게 잘 어울려요. 솔직히 전체적인 요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샤프해졌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 안 달고 그냥 가베라 스트레이트만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있어도 멋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레드프레임의 근본적인 멋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플라이트 유닛 장착! 이렇게 기존에 등에다가 끼우고 역시나 이 위에 커버 닫아주는 건 여전합니다. 이 위에 커버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로 조인트를 고정한다는 느낌인 거죠. 자, 플라이트 유닛 장착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볼도 횡 안테나 모드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아, 타이거 피어스도 장착을 한번 해봤어요. 야, 근데 진짜 플라이트 유닛이 가장 밸런스 잘 잡힌 것 같아요. 플라이트 유닛까지 딱 장착했을 때가 솔직히 제일 이쁘지 않나? 자, 이대로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레드 프레임도 시드 기체인데 이 포즈 안 하면서 파죠. 바로 시드 라이플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근데 진짜 메빌 플라이트 팩이 진짜 잘 나오긴 했다. 뭔가 묵직하면서도 날렵하다는 그런 두 가지 느낌을 되게 잘 전달을 해준다 할까? 이게 분명히 이 백팩 디자인도 원본에서 리파인 된 건데 되게 잘 리파인이 됐네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자, 이번엔 가브라 스트레이트와 타이거 피어스를 양손에 들고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약간 달려들기 전 대기 상태처럼 해봤는데 라이플과 쉴드도 플라이트 유닛에다가 수납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느낌도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는 적을 향해 달려드는 느낌으로 양손으로 검을 쥐고 이렇게 휘두르기 위해서 대쉬 하는 느낌입니다. 요 느낌도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대망의 드래곤익스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플라이트 유닛에서 필요 없는 것부터 떼어내도록 하죠. 날개 필요가 없죠. 아, 참고로 이거 날개 좌우 있는 거 아세요? 위아래의 차이는 없지만 뒤에서 봤을 때 이 오브 글자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날개 조인트도 살짝 이렇게 수평을 맞춰보면은 V자로 꺾이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상단부 커버 잘 떼주고 먼저 다른 파츠들 끼우기 전에 안쪽에다가 이 서포트 파츠 먼저 끼울게요. 다음은 사이드 부스터 유닛을 날개 뺀 자리에다가 그대로 다시 껴주고 이제 상단부 부스터 유닛도 껴주고 자, 이러면은 백팩에는 플라이트 유닛에는 확장 파츠 장착이 끝난 상태고요. 이따가 네오 칼레드 골프 장착을 해주면 되고 본체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리어 스커트 바인더 먼저 껴주도록 할게요. 뒤쪽 스커트에 그냥 조인트 맞춰가지고 껴주기만 하면 되고요. 어우, 처음 낄라니까 되게 빡빡하네요. 그 다음 종아리 바깥쪽 커버를 천천히 만져주면서 양옆 다 잘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동 조인트냐 고정 조인트냐 뭘 달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더 밀착을 잘할 수 있도록 고정 조인트 달아줄게요. 가동 조인트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분명히 이게 사이가 두꺼울 거기 때문에 자, 양옆에 다 장착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무릎 부스터 유닛도 완료가 됐고요. 가베라 스트레이트랑 타이거 피어스에다가 자벨린 홀더 장착! 이 다음 자벨린도 껴줘야겠죠? 잠깐만, 이러면은 이게 껴지나? 이게 무릎 부스터랑 되게 껴지긴 껴진다. 무릎에 부스터 유닛이랑 간섭이 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아, 근데 이러면은 가동 조인트를 쓰는 게 낫겠다. 되게 타이트한데요, 공간이? 가만 보면은 조인트가 좌우 모양이 좀 달라요. 한쪽은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이쪽을 다리에 껴주라고 하는데 직접 껴보니까 되게 타이트해요.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끼울 때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정확히 방향보다는 살살 그리고 안쪽에서 살살 이렇게 조금 비틀어 보면은 뭔가 딱 이렇게 딱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타이트하네. 그래도 다 끼고 나니까 간격이 좀 더 넓어져가지고 좀 더 여유가 생겼네요. 이렇게 된 거 반대쪽도 바꾸죠? 한번 끼는 걸 아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잘 끼겠다 이제. 자, 양쪽 다 껴줬는데요. 공간도 굉장히 타이트하거니와 이쪽도 간섭이 심하네요. 리어 바인더 쪽에 가브라 스트레이트 타이거 피어스랑 간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손 봐야 되겠네. 뭐 대단히 손볼 거 없이 그냥 관절 살짝만 굽혀주면 되기는 하네요. 막 복잡할 거 없네 여기. 그래도 되게 앞에서 봤을 때 되게 타이트해요. 아무튼 하체 쪽은 완성을 했네요. 혹시 몰라서 매뉴얼이랑 공식 사진 잘 보니까 얘를 아예 뒤쪽 바인더를 사선으로 해가지고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좀 더 각도를 좀 세우듯이 한 다음에 하면은 약간 오묘하게 서로 간섭 없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네오 칼레드 볼프 장착! 때가 됐다. 완성의 시간이.
완성! 아스트레일 레드 드래곤익스! 와, 볼륨감. 와, 와, 부담돼. 아니, 저는 진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 좀 있다면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은 약간 그냥 레드 드래곤까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메빌은 리파인이 돼가지고 메빌 레드 드래곤은 저는 되게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쪽은 한 술 더 뜨니까 진짜 볼륨감이 어마어마하긴 하네. 아 근데 완성해놓고 이제 실물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딱 놓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가만 보면은 그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볼륨감 많이 크고 무장 부피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취향 저격이긴 하겠다.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도 그럴 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봤던 이 아스트레이 바리에이션들 다양한 형태들 중에 가장 화려해요. 화려함을 배제하고 정말 부피로만 얘한테 비비려면은 파워드레드는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걱정도 된다. 이거 진짜 장시간 이 상태로 전시하실 거면은 이 보조 스탠드 있죠, 이거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부피를 견디는데 조인트 하나예요. 이거는 좀 많이 놀랍거든요. 이걸 어떻게 혼자 버티지?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무장 다 달고도 이제 관절이 얼마나 짱짱하면은 허리가 숙여져요. 숙인 다음 허리가 버텨요. 뭐야? 아니 그만큼 관절을 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 상체 관절을, 허리랑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예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봐야죠. 아마 일단 가베라 스트레이트랑 타이거 피어스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플라이트 유닛 때 했는데 칼레드 볼프 위주로 한번 포즈를 취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겉모드에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결국은 보조 스탠드 썼어요. 이게 지금 화면상 왼쪽에 지금 하나 보이죠? 이거 쓸 수밖에 없는 게 얘를 빼잖아요. 갑자기 확 쳐져요. 오, 두렵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백팩에 달아놓은 다른 네오 칼레드 볼프들은 이렇게 입을 다 벌려봤어요. 약간 이렇게 보니까 느낀 게 있다면요, 마치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저렇게 만든 게 아닐까? 요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애초에 이 네오 칼레드 볼프의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용머리처럼 생겼다라는 느낌이 지금 문득 들어요. 자 이번엔 S모드, 소드 모드에서 용자가 원법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요거 포즈 취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 양옆에 가베라 스트레이트랑 타이거 피어스 있잖아요. 얘들을 잘 피해가면서 손을 배치해줘야 되거든요. 팔 안쪽으로 모아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리에 검을 안 찼으면 모르겠는데 차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포즈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포즈 딱 취했을 때 박력 하나는 끝내주긴 합니다. 볼륨감이 어마어마하니까 마치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저 이제 네오 칼레드 볼프들도 그렇고요. 화려합니다. 아 그리고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블레이드 안테나도 경림 모드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더 화려함이 증가된 모습이죠. 참고로 용자건법 하려면은 요 이제 추가 손잡이 있죠, 요 조인트, 소드 조인트를 껴주면은 좀 수월해집니다. 양손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냥 레드 드래곤 때도 사용하던 건데 세 개의 칼레드 볼프의 G 모드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필살 무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정에 이름이 이게 뭐냐면은 풀 하이퍼 버스트 기가라고 합니다. 그냥 이 기체를 개량한 그 발레리오 발레리 그 더블 V 그 친구가 그냥 있어 보이려고 지은 이름이래요. 자 이번엔 소드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앞뒤로 소드 모드를 연결을 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앞뒤 길이가 아까 안 잡았죠? 50cm가 넘냐? 58cm가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한 60cm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무섭습니다. 예, 웬만한 보조 스탠드를 이런 데 다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거 부스터 같은 거, 무릎 부스터 같은 거 받쳐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아예 그냥 겨드랑이에 껴버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아예 그냥 손 주변을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엔 네오 빌드 커터랑 나이프를 들고서 액션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도끼 같은 이미지다 보니까 내려 찍는다는 느낌이 더 세네요 역시.
자, 이번엔 자벨린 모드를 만들어서 손에 쥐어져 봤는데요. 생각보다 자벨린 드는데 뭐 그렇게 막 많은 힘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심지어 손목이라든가 잘 버텨요. 이건 진짜 의외일지도.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 정판 메탈 빌드 건담 아스트레이 레드 드래곤익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무궁무진한 그 얼터너티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구성에선 소개했지만 정작 사용하지 못한 하드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개 정도. 진짜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의 정점! 뇌절의 끝판왕! 하지만 포즈 좀 취해보니까 박력 하나는 또 끝내주는 그런 메탈 빌드였다라고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충격과 공포와 뭐 여러가지 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이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의 세계관, 딱 이 드래곤익스 이후로 잠잠하길래 아 조용하구나 했는데 지금 아스트레이가 싹 다 리뉴얼 된 걸로 다시 출시될 거다라는 지금 지금 블루프레임은 뭘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또 충격입니다. 아직 안 끝났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전 좀 쉬어야겠습니다. 촬영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늘.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바쉐.